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부분과 할 거냐 하는 부분이죠. 식량 안보 강화 정책, 즉,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이제 논하라 그랬으니까 그게 바로 수급 정책의 방향이고, 수요 촉진 정책, 수요를 먼저 써주는 게 좋아요. 수요가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공급 정책. 우리 학생이 브레인스토밍 했던 것은 이건 사람들마다 다 달라. 자기 기준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가지고 가야 될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국민들의 인식 전환 노력 및 홍보 부분 거고, 이거는 사실은 수요와 공급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 부분 것은 별개로 있고,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여기서 강화 정책을 쓸 때, 국민들의 인식 전환과 국가의 홍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수요를 어떻게 촉진하고 공급을 어떻게 촉진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쭉 설명을 해주면 더 좋았어요. 우리 학생도 그런 내용이 일부는 있어요, 그죠? 국민들의 먹거리 인식이 상승해서 최근 조사 보면은 식량 안보에 대한 관심이 조금 늘었어요. 31.3%. 그러니까 다소 식량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다음에 수입쌀을 이제 계속 먹어야 되겠다는 사람이 12.8%에서 10%로 2.8%포인트 좀 줄었어요. 즉, 우리 쌀을 먹어야 되겠다는 의식이 좀 높아진 거죠. 그리고 국산 농산물과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어요. 특히 최근에 이제 6차 산업이라는 이와 같은 테마가 나오고 이것을 사람들이 조금 조금씩 인식을 하게 되고, 아, 왜 6차 산업으로 가야 되고, 거기서 1차 산업 곱하기 2차 산업 곱하기 3차 산업인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뭐다? 1차 산업 농업이고, 그래서 농업의 중요성을 국민들이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선생님도 거기에 국민들 인식을 좀 높이려고 6차 산업 교육센터를 만들었어, 이번에. 자, 국산 농산물 중심의 적극적인 수급 정책을 구상하는 게 필요하다.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수요 정책이랑 어떤 공급 정책, 왜 이걸 안 해주십니까? 이거는 각자 개인이 자기 기준으로 하면 돼. 물론, 와, 이 정책 정말 좋다. 아까 우리 효주 학생 것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전체적인 내용 구성이 다돼 있느냐가 가장 우선적인 거예요. 논술에서는 가장 뭐라, 논제에 맞게 쓰는 게 가장 핵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왜 식량 안보가 중요한지, 그리고 식량 안보의 개념, 그게 꼭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식량 안보 강화 정책으로서 이와 같은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있었고, 그 분위기를 몰고 가야 된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방안, 수요 촉진 정책은 이러이러이러이란 거. 공급 촉진 정책은 이러이러이러이란 거. 이렇게 해서 서술해주고, 마지막에 결론 가서 그 부분 것을 다시 요약하고 재준술하고, 특히 강조해야 될 거, 강조해서 결론 맺어주면 좋아요. 됐죠? 예. 요 부분 거 브레인스토밍은 요거는 개인들에게 맡길 수가 있는 부분이고, 사실, 다양해요, 이거는. 그래서 어떤 정책이 좋다, 나쁘다, 물론 얘기해 줄 수는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전체 구성에서 이것이 들어가 있으면 된다 하는 부분이에요. 네. 식량 안보와 관련해가지고서, 농산물 중심의 수급 정책, 식량 안보, 식량 주권, 그리고 국제적인 팬데믹 상황에서의 식량 안보의 중요성, 그리고 이것의 중요성을 기반으로 한 그와 같은 대한민국의 농수산물 수요 공급 정책, 이런 부분들이 오늘의 테마였습니다. 사실 이제 대문제로 나올 수도 있는데, 오히려 있잖아요. 식량 안보의 개념이나 식량 주권의 개념 자체가 약술형이나 단답형으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했던 거 반드시 다시 한번 구성을 해서 꼭 릴라이링 해주세요. 네. 네, 내용적인 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